매니저한테 얘기 들었어? 뭐? 아이고 우리 이번 주에 뭐 커플 댄스 대항전? 그거 한다고 그러던데. 뭐? 나이 먹고 춤추는 것도 힘들어 죽겠구만. 커플 댄스? 그럼 또 신인들 엄청 나올 거 아니야. 그럼 또 엄청 꿀릴 거 아니야 우리가. 아이씨 내 말이. 요즘 애들 뭘 먹고 그렇게 춤을 잘 추냐? 내가 볼 때 이번 주에 다 밤새야 돼. 아 안 돼. 됐어. 커플 댄스에 무슨 목숨을 걸어. 그냥 해 대충 해. 야 김유 너 우리 몰래 뒤에서 파트너 구해서 몰래 연습하는 거 다 알거든? 뭐? 소리 하는 거 아니야. 이 자식 완전 쓰레기 아니야. 야 김유 너 솔직하게 얘기해봐. 뒤에서 연습했어 안 했어? 아 야 비 많이 어 성민이 형 왔어? 뭐야 있었어? 야 김유 너 일로 와봐.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했어 안 했어? 뭐래? 그래 했다 했어. 됐냐?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너 치사하게 혼자 아니야? 언제 했는데? 아 정말. 아니 그 술 마신 날 그 지연이랑 연습실에서 했어. 연습실에서? 뭐가? 얘 그때 몰래 데리고 나가더라. 그럼 술 먹고 필 받아서 한 거구만. 몸도 굳어가는 거 같은데 할만하디? 야 무슨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냐. 사람들 들어. 왜 나한테만 그래. 지네도 다 했으면서. 야 정규현 너도 엄청 많이 했잖아. 아 그래 나도 했다.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혈기 왕성한 젊은 놈들 엄청 많은데 걔네들 이기려면 많이 하는 수밖에 없어. 그래야 되지. 얼마나 했는데? 많이도 하기도 했고. 누구랑 했어? 아, 다 기억은 안 나고. 얼마 전에 혜연이랑 했고. 혜연이? 민지. 어. 성아. 성아 내 거야. 은주. 뭐? 은주? 은주. 걔가 시간이 됐어? 응. 아, 걔 진짜 너무하네. 내가 그렇게 한 번만 해달라고 사정사정 했는데, 씨. 이게 근데 안 된다 그랬어? 아, 잠깐. 야, 조규현. 너 여자친구 있잖아. 너 그러면 안 돼. 너 나쁜 놈이다, 진짜. 뭐야? 형은 여자친구랑만 해? 아니, 원래 이런 저런 여자들이랑 해야 테크닉 느는 거야. 와, 진짜. 아, 그래. 형 진짜 여자친구랑만 하는 거야? 설마. 당연하지. 나 여자친구랑만 해. 여자친구랑만. 형 지금 해. 아유 와, 진짜 너네. 아유 하긴 여자친구 좋지. 그래. 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해도 되고. 그래 그러게 말이야. 야, 안 그래도 뭐야. 나 저번에 결국 혼자 하다가 죽을 뻔했잖아. 사무실 어 연습실 거울 앞에서 땀 삐질삐질 흘러가면서 했어. 했는데 맨 마지막에 클라이막스 때 내가 준비를 딱. 했어! 했는데! 소녀시대가 봤어. 아 진짜? 뭐? 걸렸지. 아니 그 걸렸어 그걸! 뭐야 근데 다들 몰래 혼자 하고 있었던 거야? 성민이 형 형도 잘하고 있지? 뭐? 나한테 뭘 원하는 건데 뭐? 뭘 물어봐. 성민이 여자친구 얼마나 잘하는데. 야 김영! 야 니가 뭘 알아? 여자친구 뭘 알아 니가? 해봤으니까 알지! 어, 얘 둘도 해봤잖아! 잘하지? 잘하던지? 이 자식 씨야! 야, 너네 지금! 흥분하지 마! 그런 거 좋은 거 있으면 다 공유하고 그러는 거야! 아, 됐다, 너네들! 아, 진짜. 이왕 까발려진 김에 우리 다 같이 하자! 우리 동작도 맞춰보고 서로 파트너도 좀 바꿔보고! 대박! 야, 완전 좋네! 야, 파트너 없으면 어때? 남자끼리 으쌰으쌰 막! 자, 우리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우리끼리 한번 하자. 오케이! 우리끼리.